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레오파드 개코입니다. 오늘 신규 입고된 친구들이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다양한 모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모프가 들어왔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요. 트램펄, 슈퍼스노우, 블러드래프터, 스노우레이더, 블러드트램퍼, 아프라레이더, 하이엘로우, 인페르노우, 스노우, 슈퍼래프터, WY, 템퍼텐저린, 스노우래프터, 텐저린, 썸블로우, 템퍼텐저린, 슈퍼래프터, 랩터, 이클립스, 멜라니스틱, 슈아텐, 슈아텐, 그린 텐저린, 블러드 템퍼, 블러드 썬글로우, 블러드 디와이트, 스노우레이더, 블러드 래퍼, 블리자드, 블러드 만다린 크로스, 슈퍼텐, 스노우 이클립스, 슈퍼레이더, 갤럭시, 블러드 템퍼, 블리자드, 스노우레이더, 스노우래퍼. 슈퍼랩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모프는 다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거를 일일이 다 까서 보여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모프당 하나씩만, 한 마리씩만 까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엘로우, 요즘에 슈아템보다 더 귀한 하이엘로우고요. 블러드랩터인데 이 친구는 바디가 엄청 깨끗해요. 점 하나 없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빨간 부위표가 이게 암컷, 그리고 파란 게 수컷입니다. 성미는 되게 골고루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번에 메이팅 그룹 짜실 분들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노우레이더고요. 스노우레이더 패스. 패스. 맨날 보여줬던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희가 스노우레이더 WY입니다. 다음에 볼트 블러드 트램퍼. 인기 진짜 많죠, 볼트. 와, 새빨간으로 색깔. 이게 근데 영상에서는 빨간색이 안 담기는데 진짜 빨갛거든요. 진짜 빨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빨간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렇죠. 근데 빨간색 적당히 이쁜, 적당히 네, 적당히 이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가 그 가성비 컨셉으로 이거를 분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4, 5, 70. 5, 70으로 나눠가지고요 분양을 할 건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룹으로 나갈 거니까요. 가성비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프간 레이더. 한동안 안 아프간 들어가요. 레이더. 오랜만에 들어오시네. 아프간들은 근데 레이더든 베리든 간에 이 특유의 색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랄까 좀 레몬 껍데기 색깔? 그죠? 인페르노. 근데 고퀄은 아니네요. 고퀄은 아니에요. 근데 수컷이에요. 인페르노. 수컷이고 약간 수컷입니다. GT. GT. 리키에너스 GT인가요? 아니요, 리키에너스는 4개 GT고요. 최고퀄은 아닌데 이 친구가 매력적인 이유는 수컷입니다. 수컷입니다. 네. 한 마리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네. 아, 슈퍼. 슈퍼 스노우. 슈퍼 스노우고요. 암컷이죠? 네, 암컷이요. 암컷만 있네요, 암컷만. 네. 오래부터. 스노우 뭔가 래퍼 살구 느낌? 맞아, 살구 느낌 그런 것 같아요. 트램퍼 텐저린 텐저린 딸기네. 딸기가 왔는데도 근데 왜 얘를 보여줬어요? 아무나? 예, 아무나 랜덤입니다. 랜덤입니다. 딸기가 왔는데도 어느 정도 색감이 보이는 친구고요. 트램퍼 블러드도 있고 트램퍼 텐저린도 있고 하니까요. 색감 좋은 건 아무래도 트램퍼 블러드가 색감이 좋겠죠? 생닭. 와, 이게 나 이런 게 이쁘더라고, 이게. 저도 요즘에 이게 이뻐요. 슈퍼랩터 WY. 네, 슈퍼랩터 WY고요. 생각. 얜 진짜 이쁘네요. 스노우 햇 이클. 이클립스고요. 멜라니스틱 크로스 슈아텐. 빠르게 넘어갑시다. 할 말이 없네요. 슈아텐 라인이고요. 슈아텐이 맞네요. 네, 6마리? 6마리고 이게 성비도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고. 암컷이 조금 더 많은데 수컷이 2마리인가? 3마리. 2마리 있어요. 수컷 2마리. 요즘에 이렇게 번식을 수컷을 안 하시나 몰라. 수컷 2마리에 암컷. 우리가 해야겠다, 그치? 우리 이렇게 생겼고요. 아, 역시 슈아틴이 저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 색감이. 가장 인기가 많고 대중적인 모프가 되었죠. 오케이. 슈퍼탱 친구고요. 슈퍼탱. 슈아틴의 알비노가. 이것도 좀 이쁜데요? 슈퍼탱? 네.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등에 등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쁜 것 같아요. 저거 나중에 색 찹니까, 저거? 안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대로 가지 않나요, 보통? 예, 보통 이렇게 갈것 같아요. 트램퍼 텐저린. 이건 색감 조금 이쁘다. 트램퍼 텐저린. 슈퍼 랩터고요. 수컷 있네요, 수컷. 수컷 볼트고요. 블러드 트램퍼는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는 그 구하기 힘든 수컷 볼트입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블리자드 그룹이고요. 여기서 수컷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손가락 아파. 얘는 근데 왜 이렇게 좀 약간 알비노 패턴리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블리자드라고 들어왔는데 알비노 패턴리스 같은데요? 같은데. 네. 왜냐면 우리 매장에 있잖아. 네. 너무 똑같이 생겼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는 블리자드로 빼진 않고요. 잠깐 저희가 판단을 판단하고 다시 블리자드 보여주세요. 블리자드 대놓고 블리자드 있잖아요. 네, 얘요. 요게 블리자드거든요. 블리자드 눈보라 색깔. 어우, 이쁘긴 하다. 진짜 이뻐요. 오케이. 다음. 블리자드도 이 노란 끼가 없는 게 고퀄인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초고퀄이네요. 예, 근데 얘는 좀 긴가민가하네요. 다음에 스노우 랩터 핵 포스 WI인데 이 포스라는 게 파서블이잖아요. 네. 이 브리더 분들도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WI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WI가 이제 발현이 많이 되면 눈에 띄지만 이 발현이 안 되면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포스 같은 건 다 날리자고. 네, 그냥 이제 스노우. 아, 스노우 랩터. 오케이. 네, 네. 스노우 레이다. 이거는 먼저 스노우 레이다. 슈퍼 레이다 WI네요, 얘는. 네, WI. 눈 감는 게 눈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알비노 때문에 눈을 감는 거거든요. 벨 알비노죠, 이게. 네. 빨간색 눈이 이쁜. 알비노가 이제 트램퍼가 있고 벨이 있고 이제 레이너터도 있는데 벨이 약간 좀 그게 좀 있다 그래요, 눈부심이. 네. 여기 이제 만다린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냥 블러드 크로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얘 제일 이쁘다. 약간 잘 안 담기는데 딥하네요, 색깔이. 네, 딥 다크. 만다린 느낌이. 네. 만다린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네. 만다린 크로스. 암컷이네요. 블러드 선글로우. 오, 얘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그 랜덤이기 때문에요 고르실 수는 없어요. 매장 오시면 고르실 수 있는데 열어. 불선 글로우 블러드 근데, 크로스 선글로우죠? 네. 이쁘네요. 얘도 이쁜 친구예요. 캐럿도 한 50%까지 잔 친구예요. 이 밖에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보여준 거야? 아니요, 더 있는데 이게 다 보여주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슈퍼레스 디오라이트 한번 보여주세요. 디오라이트 한 마리 딱 들어왔잖아요. 디오라이트 진짜 지난번 R3 이벤트 제일 인기 절정이었던 친구 디오라이트.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잔점박이 꼬리까지 점박이가 네, 있네요. 이 친구는 꼬리까지 풀이에요. 네, 코끝도 점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네. 얼마입니까? 5라인입니다. 5라인입니까? 네. 왜요? 하나밖에 없는데 10으로 가시죠. 10으로 갈까요? 뭐 사장님 10이라고 하면 저는 10입니다. 아,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네. 얘는 패러독스 아니야. 패러독스 곰팡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러독스 블리자드고 이거 수컷이에요. 심지어 귀때기에 이제 귀지가 약간 나와 있는데 이게 곰팡이가 아니라 패러독스라는 거고요. 근데 좋은 거예요? 좀 뭐라 하지? 약간 옛날에는 오게티였는데 요즘엔 사람들 취향으로 요즘에는 패러독스만 매력 포인트. 네. 매력 포인트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있는. 그리고 심지어 수컷입니다. 블러드시네요, 얘는. 예, 한 마리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 정도 퀄리티다. 와, 색깔 진짜 예쁘다. 네, 이 정도 퀄리티다라는 블러드들이 많아요. 선글로우도 괜찮게 들어왔죠? 선글로우도 보시면은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선글로우 저희가 이벤트가로 7만 원에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7만 원을 원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건 진짜 이벤트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격 책정을 끝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은 하이옐로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3만 원으로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랜덤 모프인데요. 트램퍼, 스노우 랩터, 슈아텐, 트램퍼 텐저린, 스노우 랩터, 스노우 레이다, 텐저린, 멜라니스틱 슈아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5만원 랜덤 모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만원이죠. 7만원 애들은 슈퍼 스노우, 그린 텐저린, 스노우 이클립스 WI, 디오라이트, 스노우 레이다 WI, 스노우 레이다 차별 없이 갑니다. 똑같아요. 트램퍼 텐저린, 랩터 요렇게 해서 7만원 랜덤 모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만원이죠. 9만원은 블러드 랩터, 블러드 선글로우, 슈퍼탱, 슈퍼레이다, 블리자드, 아프간레이다, 선글로우, 인페르노까지 해서 깔끔하게 9만원 랜덤 모프로 나갑니다. 랜덤 가격으로 데려가시면 개 이득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12만원 끝판왕입니다. 블러드 트램퍼, 블러드 만다린 크로스, 블러드 선글로우, 갤럭시, 슈퍼랩터, 블러드, 슈퍼레이다 WI까지 해서 12만원 랜덤 모프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